베트남에는 이제 배추가 유명하니까 당연히 김치도 일품이어야 되겠죠. 근데 그 김치를 많은 재료를 넣다고 해서 꼭 맛있는 건 아닌데 해남 지방이 남쪽 지방이다 보니까 조기, 갈치, 석화 이 모든 또 청각 있잖아요. 향채 청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다와 인접해 있으니까 그것들을 다 이렇게 날 것으로 넣어서 잘 숙성시켜서 먹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. 헝갓은 육질이 아주 단단하거든요. 해남만이 해풍 맞은 헝갓은 김치를 담아 넣으면 아주 구수한 맛이 일품이에요. 김치는 보통 이제 갈아서 하는데 이거는 다채를 치거나 우리가 좀 건져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.